예, 오늘이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이 일주일 동안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 주일 이스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하죠.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묵상하면서 그런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은 뭐 성금요일 이럴 때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 같이 동참하며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부활의 기쁨에 앞서서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고난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특히 마태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이 기적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는 비교적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관점으로 볼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왕의, 메시아의 입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여느 왕의 행차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간소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특별히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두 제자를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보냈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여 있는 어미 나귀. 저는 처음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맨 처음에 나귀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두 마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미 나귀와 그 옆에 있는 새끼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그 주인이 그냥 바로 즉시로 그것을 내어주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 주인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성취의 사건으로 오늘 읽었던 21장 4절,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통하여 사신 말씀이다. 이렇게 마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스가랴 9장 9절에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의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는 미래의 왕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바로 예언과 성취로 보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원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현재 전쟁의 상황, 질병의 창궐함, 혹은 밥 먹과 갈등,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에 그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70년이 채워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를 잃은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70년 동안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질병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우크라이나 같은 우리가 그런 전쟁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삶의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푸틴과 같은 독재자, 폭력자들이 대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죄인들을, 악한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회개가 없다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 살았던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런 시대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소망을 갖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왕들이 성에 입성할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행렬들이. 성에 있는 많은 수많은 인파들이 왕을 맞이합니다. 멋진 말들이 이끄는 화려한 마차 위에 왕은 올라서서 여유롭게 손을 흔듭니다.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고 화려한 악대들이 그 행렬을 연주를 합니다. 그 왕의 행렬은 끝이 없이 깁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렬은 너무나도 짧죠. 나귀에 타신 예수님, 또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 자신이 자기를 비우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겸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왕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일평생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에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극치를 바로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바로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인을 위해 왕의 권세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희생되신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권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리는 용서와 화해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용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워야만이 가능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훈은 바로 그 군상들의 반응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반응은 바로 환영의 인파입니다. 2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의 인파들이 있죠.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 그 종려나무가지, 우리가 종려주의의 기원이 그런 거죠. 종려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서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데 이런 장면은 절기상으로 볼 때 유월절에 행하던 모습이 아니고요. 장막절에. 그러니까 장막절에 유월절은 약간 4, 5월 정도에 되고요. 유월절이 3월이나 4월 정도인데 장막절은 10월이나 11월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사실은 그런 절기 행사의 모습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런 절기들이 신약 시대의 어떤 예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속에서 예표적인 사건인데 사실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장막절에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 여기서 성경에 표현된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게 이제 물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님 다 똑같은 기원이에요. 호시아나,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호산나, 약간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통용됐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리아 쪽에서 시작된 그러니까는 바벨론 시대에 썼던 그 말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활 용어였어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아람어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우리 한글 성경이나 이 호산나라고 번역이 돼 있죠. 호산나라고 그대로 써 있어요. 아람어 번역대로 발음대로.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 호산나를 찬양하라 혹은 호레이 만세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호산나의 의미를 구약시대에 쓰였던 호시안나 그 구약의 의미라기보다는 약간은 변질이 왜곡됐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호산나의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만세 찬양하라 높이라 왕을 어떤 맞이하는 승리의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 왜곡이 됐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박국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간을 400년, 침묵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가? 그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4년, BC 164년에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시리아, 고대 아시리아 지역에 있던 시리아 땅에 있는 사람이 아람이라고 할수 있죠. 아람 지역에 있던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힘을 귀합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돼요. 그때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마카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카비의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는데 그 왕조가 오랫동안 그 땅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100년 만에 다시 그 나라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뭐 60여 년 동안을 계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로마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뭘 기대했냐면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명,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죽었던 바로 나사로를 살리고, 지금 나사로의 집에 이제 거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여러 가지 나병도 환자도 치유하고, 특별히 구약의 예언 가운데 귀머거리를 그러니까 장님을 회복시키는 자가 메시아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구약 말씀 속에. 근데 예수님께서 실로하면서 그리고 그 눈먼자를 치유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소문을 들었죠. 저 사람이야말로 마카비와 같은 우리를 독립시킬 메시아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장막절이나 행하는 승리의 선포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승리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것은 구약적인 어떤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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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부류의 사람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10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바로 온성이 소동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사실은 예루살렘과는 먼저 북쪽의 마을. 행정 구분상 예루살렘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이었고 그 변방에 평가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완전히 촌동네,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골 산골짜기에서 내려온 예수라는 랍비,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의중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두 부류의 관점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힘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되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인기에 의해서 어떻게 힘을 얻어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또한 아무리 사람들의 외면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선교는, 선교적 삶의 바른 태도는 바로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양쪽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분이 걸어야 할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외로운 길이지만 그 순종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 종료 주일이 되면 우리는 뭐 온라인상이든 어떤 뭐 교회 주보든 한 번씩 꼭이 나귀 타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환영해 주는 모습들 보기에는 좋지만 바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그 반응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바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은 그 뜻을 이루는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그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족한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각자 한 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 헤아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